심장은 자신이 뛰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나도 지금 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를 쓸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그저 나에게 글을 쓰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또한 가장 자유를 느끼게 만드는 행위이다. 그러니 써야 한다. 써야 한다. 심해어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 빛을 내듯 반딧불이가 차갑게 초록빛을 깜박거리는 것처럼 나도 단짝이라는 가능성을 위해 작은 전구를 반짝이란다. 나는 외로움에 대해 말하고 싶다. 외따로 외진 곳에 사는 왼손잡이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왼손의 반대말은 오른손이다. 그럼 외로움의 반어는 무엇일까? 울음? 아니면 잔치? 행복? 들썩임? 그저 건조하고 단순하게 외롭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려나? 그저 외롭지 않다는 것은 외로움을 잠시 잊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외롭지 않으려면 무도와 음악, 사랑, 중독을 곁에 두면 된다. 허나 진정 외롭고 싶거든 외로움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은 호흡이다.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곧 갚아온다. 침잠하자. 외로움에 천착하자. 외로움을 시추하자. 외로움이라는 심연의 닻을 들이우는 자여. 나는 그대를 왕자라 부르리. 그대는 초롱하기에 왕관을 쓰고 판도상어에 칼을 차고 자신의 외로움을 호령할지니 끝내 자신만의 왕국을 물려받으리라.